부부싸움도 잦을 것으로 봅니다. 때마침 디올 명품백 사건이 터져 국민들은 디올 합니다.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 성어가 결리망의입니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는 뜻입니다. 눈앞에 명품백을 보고 거절하는 법을 잊어버린 대통령의 배우자가 생각납니다. 국민 세금으로 해외 순방 가서 경호원들 대동하고 명품샵 춘방하던 누군가도 떠오릅니다. 김건희 여사님, 샤넬 화장품, 디올 명품백은 어디에 두셨습니까? 후바나 콘텐츠 사무실이 대통령 부속실입니까?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가 디올 명품백을 받은 증거 동영상을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었듯이 진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신다면 김건희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건희 리스크의 시간입니다.